영산강 죽산보입니다.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탁한 빛깔이 여기저기에 나타났습니다. 올 여름 들어 첫 관측된 녹조 현상입니다. 죽산보가 상시 개방된 지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요. 물이 갇혀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유해 남조류 수치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. 지난 5일 측정된 남조류 세포수는 1ml당 4만 3천여 개. 지난해 같은 기간에 측정한 것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. 포 개방으로 상류의 물이 내려오면서 오염물질을 유입시켜 녹조가 심각해졌다는 게 죽산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. 우리가 물을 뺐잖아요. 물에도 안 좋은 상태였으면 같이 그 물이 이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. 수질물 시험을 하면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수질물에도 다 부술 거란 말이에요. 기준으로 남들 같은 게. 환경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. 보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수위만 1m 낮추는 것으로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. 근본적인 원인은 죽산보에 가로막혀 있는 정체된 이런 상황이 녹조를 키우는 원인이다. 그래서 수문 개방을 확대를 하거나 또 수문 개방하는 구간을 더 그러니까 승천보까지 확대해서 죽산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녹조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보의 전면 개방을 요구했습니다. 개방을 해가지고 녹조를 계속 흘러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. 계속 개방을 하면 물이 내리기 때문에 녹조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. 날씨가 더워지면 녹조는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. 본격적인 폭염은 죽산보 개방과 녹조 원인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